아, 또 봅시다. 여기 얼룩이인가? 일단 선충 이꼴 얼룩이지. 선충 이꼴 얼룩이. 얼룩이가 이 얼룩인가? 얼룩이 아닌 것 같은데. 얼룩이는 누가 말해도 원겼어. 곁불이 세근의 문제입니다. 곁불이 세근의. 다른 말 하면 물의 문제지. 물이 이제 얼마나 이제 깊이 내려가느냐, 그리고 물이 얼마나 이제 오래 머무느냐, 이런 부분이겠지. 이 상태에서 이제 햇빛에 온도가 개입하면서 고온이 형성되겠지.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고온에다가 건조한 느낌이 같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체내 수분에, 그리고 세포의 수분에 문제가 오는 거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얼룩입니다. 저는 얼룩이랑 바이러스를 아예 다르게 봐요. 바이러스는 한 동에, 아니 한 단지에 그다 있어야 되겠지, 그런 느낌. 근데 얼룩이는 생리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 위치에서 그렇게 좀 다르게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안경을 껴가지고 색이 확 구분 안 되는데, 여기서 입 색깔을 더 올려주면 되지 않나? 입색이 지금 생각보다 안 올라와요. 입색을 더 올려내야 됩니다. 입색 없이는 절대 생리장애를 못 잡아내요. 입색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입에 강을 내는 거지. 그러면 생리장애가 잡히는 겁니다. 아이고, 얘 한탱개 많다. 철근을 쪼개볼까? 철근을 쪼개도 7개, 10개, 7개, 10개는 날리겠다. 자, 아이고, 참이 아물다. 열매 세계 간이 아닌 게 뭐냐 이거지. 그 생각을 좀더더 해봐요. 이 정도면 얼추는 올라올 것 같은데. 자, 물, 잎 색깔, 그리고 이제 생기까지 좀더더 관찰해 봅시다. 저는 지금 나이가 39입니다. 15년을 지금 이렇게 이제 농가를 다니고 비료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이제 20, 30대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더더 많이 쫓아다니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그 결과 정말 몸이 많이 무너졌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라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날이 서 있는 거지. 저는 지금도 제가 느껴요. 참 민감하구나, 예민하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어느 선까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막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많이 보는 것보다는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 그리고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선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선배고 나는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음 사람들한테 무언가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진 않아. 근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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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아니라 세부 쪽으로, 그리고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 쪽으로 마음을 계속 돌려낼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자, 항상 우리 집 고생한다, 희아가 못 와줄고, 그냥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하하호호 즐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지. 그게 저는 삶이다, 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나저나 뭐 잘하신다. 오, 3, 6, 어이구, 10개, 10개, 10개. 이게 한번 보자, 6월 말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아따, 막 6월 말까지 150개? 200개 안 따겠나? 이게 제가 보는 방법이고. 자, 저와 이해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더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 저와 이해되는 분들이 더 나아진다면 그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선배 역할을 해줄 거니까. 자, 같이 좋은 순환을 만들어 주세요. 자,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현재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이 느낌이구나,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이 형성되면 결국은 결핍이지. 결핍이 오는 거지. 결핍에서는 다양한 생리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제부터는 자꾸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열매 이차피가 더 증가하겠죠. 그죠? 이 얼룩이구나. 얼룩이. 그렇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잎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다. 그리고 이제 생리현상이 뭐가 나타나겠다. 이것까지 유추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느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15년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와요. 근데 아마 딱 보면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걸 느껴야 돼. 그래야지, 업자로든 아니면 농민으로든 이 열매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의 결과물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못 가져놓으면 결과물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죠? 여도 봐, 여도 나오잖아. 결핍의 색. 이게 가다의 색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 결핍의 색이구나. 아, 암녹색. 그죠? 자, 일단 물부터 맞춰요. 그리고 봐봐. 항상 얘기하지만, 배달 이렇게 해버리면, 옆에는 많이 올렸네. 옆에는. 아, 이건 안 올리노. 한쪽 더 올려, 한쪽 더. 아, 다 매듭 흰가루, 흰가루, 흰가루. 흰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달린다고, 안 달린다고. 이거 다 삭는다고, 삭는다고.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가 만드는 결과물이니까. 자, 참고해 봐봐요. 제가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지 이해가 되죠. 저에 대한 평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 저는 15년 비로팔입니다. 고로 선배입니다. 어떻게든 내 후배들한테 도움을 줄 겁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 항상 순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